요즘에 이제 맛집 리뷰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요즘에 이제 그 맛집도 이제 배달 맛집이 늘어나기 시작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아니요, 배달 잘안 하시잖아요. 배달을 잘안 한다. 배달 음식 잘안 시키잖아요. 아니, 많이 시키죠, 아, 저희도. 많이 시키세요? 아, 그럼요. 네, 요즘에는 그 배달 음식 맛집을 찾는데요. 네. 예전에는 뭐 이렇게 뭐 전행하는 게 있다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온라인 배달 맛집을 소개해 주는 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저번 주 맛집이 부요한택이었어요. 네, 맞아요. 어떠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재미는 없었습니다. 아, 부위 막 이런 내용 들어가는데. 뭐 부위, 빅토리 부위가 언젠가는 이제 효과를 발휘하겠지만 일단 이번 주까지는 뭐 그냥 그럭저럭 그냥 그 고자리에서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뭐 아직 모멘텀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소형 배터리 검사 장비 부분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다라는 거. 이번 주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조금 기지개를 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렇죠. SK이노베이션이랑 또 LG화학도 좀 합의를 받고.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이슈가 굉장히 컸고. 그다음에 삼성 SDI에도 저가면서 들어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다시 버티는 대장격의 종목군들이 버티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역시 긍정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이제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냐? 시간 걸려서 가냐? 그러니까 이런 차이인데 제가 전에도 이제 장기 종목으로 KTNG 말씀드리고 한 2주 동안은 꼼짝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또 올라가거든요. 그쵸. KTNG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대비 저평가 종목을 찾는 게 사실은 항상 강조하시지만은 가장 안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고전적인데 저 PER, 저 PBR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게 정말 주식은 그렇게 가요. 네. 시간이 지나면. 예전에 제가 딱 그런 강의 들을 때 되게 무시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투자대회 우승하고 막 이럴 때는 그런 게 뭐가 필요해 이랬거든요. 네, 뻔한 얘기다. 뭐 네. 예를 들면.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10년 이상 지나고 딱 보니까 그게 제일 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시간만 충분히 녹일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고전적인 투자 방법이 제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 지금처럼 버블이 많이 있는 종목군들이 또 이렇게 많았던 시장도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버블 하다 팝하면 버블 팝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재미도 없게. 큰일 났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시간이 지날 뿐,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현택 말씀드릴 때, 이제 주봉상 눌림 패턴으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눌림이라는 것은 이제 고점에 따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눌렸다가 재반등 할 때를 노리는 거니까, 고점 매매보다는 사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고점 매매는 치고 갈 때, 달리는 말에 팍 올라타는 거니까. 네. 거기서 이제 다이렉트하게 탁탁 갈 수가 있는 게 이게 고점 매매고. 그쵸. 근데 눌림이라는 것은 충분히 눌렸다가 재매수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매물도 소화해야 되고, 그러니까 속도는 조금 더 느릴 수 있어요. 하지만 고점에서 따라잡지는 않으니까 좀 안전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주에 목표가 제가 12,500원 정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그대로 유지하셔서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대표님 종목도 점검해봐야 되는데 잘 갔어요? 네, 저는 요즘에는요 실적 위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딱 두 개라고 봐요. 실적이냐 변화냐. 변화? 변화. 네. 그러니까 안 좋았던 기업이 확 변해주거나 신사업이 붙거나. 모멘텀이네요. 모멘텀. 그렇죠. 그래서 실적 변화 말고 전 주식은 모르겠어요. 이제. 네네. 다 버렸습니다. 다 버렸어요. 다 버리고 실적이랑 변화만 갖고 가요. 네네. 그러니까 실패가 없어요. 동양 EMP라는 부분을 보니까 다른 거 없었어요. 삼성전자랑 캐논, 휴맥스 든든한 고객사가 있다. 거기 포지션에서 작년도 영업이익이 410억이 찍혔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영업이익이 증가가 되고 있고 회사는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1분기 실적 강세라고 그러거든요. 1분기는 어떻게 나오냐면 3월 말까지를 1분기라 그러는데 그리고 나서 45일. 그러니까 45일이라는 건 5월 15일 안에 실적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 지금 이제 4월 15일이니까 4월 15일부터 잠정 실적이 이제 슬슬 낼 때가 됐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주들을 위주로 해서 순환매로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여태까지 제가 리먼브로스 사태를 한 대 맞아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다 시적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웃는 자는 실적이었다. 삼성전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LG 뭐 화학이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LG노텍이 가는 이유 뭐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그렇죠. 근데 개별주 가는 이유는 뭐예요? 각인 가요. 근데 이게 잘못 팔면 어떡하냐면 후루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회사가 신사업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종목을 보시죠. 그래서 동양 EMP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유원택도 마찬가지인 게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눌림매매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안정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일을 보셔도 된다. 일을 본다는 게 무슨 말이죠? 내 일을 하면서 마이너스가 크지 않으니까 계속 안 봐도 된다. 좀 불안감이 좀 없다. 편안하게 보유하면 된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헬스클럽 매매라고 그러더라고요. 뭐예요, 그건? 헬스하면서도 매매도 된다. 아, 그래요? 건강을 잃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네네네. 제가 오늘은 조금 좀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재미가 없네요, 진짜로.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